Thank See you. You 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하버드 의과대학의 주다 포크만 박사. 암세포의 혈관 생성 물질과 억제 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주인공이다. 혈관 생성 억제제인 표적 치료제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다. 올해 나이 76, 은퇴할 시기를 훌쩍 넘긴 나이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은 젊은 학자들에게 뒤지지 않아 보인다. 40년 전 포크만 박사가 처음으로 제시한 암세포의 혈관 생성 이론은 암이 성장을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종양이 발견되면 이미 혈관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나가죠. 종양이 크기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종양의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세포의 분열 속도를 늦추는데 혈관 형성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 표적 치료제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막거나 늦추며 혈관들이 종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암세포의 혈관 생성과 억제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렇다면 암세포만 굶겨 죽인다는 주다 포크만 박사의 새로운 이론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 시작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미 해군 병원의 근무 시절, 포크만 박사는 쥐의 종양을 연구 중이었다. 떼어낸 갑상선 조직에서 종양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쥐의 몸속에 들어가자 다시 살아나 성장하기 시작했다. 차이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혈관이었다. 그 후 주다 포크만 박사는 하버드 의대 소아외과로 자리를 옮긴다. 5년이 채 되지 않아 어린이 병원에서 최연소 외과 과장이 됐다. 그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때마다 수많은 혈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암과 혈관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다. 저는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종양이 성장하고 다른 것으로 퍼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부에서 종양을 떼어내서 보면 저 멀리로부터 사방에서 혈관이 종양으로 끌어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양을 만져보면 뜨거웠어요. 혈액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저는 종양에서 생성되는 어떤 물질이 혈관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혈관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종양의 깊은 비밀은 암세포 자체에 있다. 이것이 1960년대 의학계의 정설이었다. 오직 주다 포크만 박사만이 암세포의 혈관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1960년대 말, 그는 본격적으로 암세포의 혈관 생성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1971년, 마침내 주다 포크만 박사는 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한다. 암세포가 성장을 위해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종양의 혈관 생성 이론은 곧바로 동료 의사와 연구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거센 의학계의 저항으로 포크만 박사는 한동안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기 어려웠다. 주다 포크만 박사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그의 생각과 이론을 받아들이고 따라잡는 데에는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당시 많은 연구자들은 혈관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새로운 혈관의 형성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었다. 새로운 혈관은 태아의 생성 과정, 상처 치유, 생리 중에만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1970년대 이전은 물론이고 1970년대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종양의 혈관을 염증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죽어가는 종양세포의 염증으로 생각했죠. 우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종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주다 포크만 박사는 혈관 생성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실험을 고안해냈다. 각막은 눈 위에 씌어진 아주 투명한 막이다. 여기엔 혈관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포크만 박사는 토끼의 각막에 작은 종양을 끼워 넣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새로운 혈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관은 자석에 이끌리듯 종양으로 직행했고 종양은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다. 암세포의 혈관 생성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주다 포크만 박사의 암세포의 혈관 생성 이론은 20년 후에야 비로소 임상에서도 사실로 밝혀진다. 1991년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에는 암세포 주변의 혈관 수가 암의 진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유방암 환자의 암 조직을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혈관 생성이 33개 이하인 경우 환자들 대부분이 생존한 반면 혈관 생성이 100개 이상인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연구자들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특정 암의 경우 혈관의 중요도를 인식해서 혈관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과 쥐의 경우 모두 혈관 형성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종양의 크기와 혈관 생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2cm가 넘는 큰 종양과 1cm 정도의 작은 종양을 떼어낸 후 혈관 생성 숫자를 비교해봤다. 큰 종양이 있던 자리에 혈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혈관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면 종양이 작은 이 쥐의 경우 혈관이 약간 있을 뿐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큰 종양을 떼어낸 자리가 더 붉어 보인다. 혈관 생성이 더 많이 됐다는 뜻이다. 종양 크기와 혈관 생성이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던 암 성장의 비밀이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포크만 박사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고자 했다. 그 과정은 지루하고도 긴 작업이었다. 1991년 연구팀에 합류한 마이클 오렐리 박사는 종양을 가진 쥐의 소변을 분리해 혈관 생성을 막는 물질을 찾기 시작했다. 2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물질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혈관을 멈추다라는 뜻의 엔지오스타틴으로 불려지게 된다. 우리는 약 200리터의 종양이 있는 쥐의 오줌에서 혈관 형성을 막는 물질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엔지오스타틴, 즉 최초로 밝혀진 혈관 형성 억제 인자입니다. 과연 엔지오스타틴은 암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인가? 곧바로 동물 실험에 들어갔다. 쥐 20마리의 등에 암세포를 투여한 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쪽은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한쪽엔 혈관 생성 억제제를 투여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쥐는 종양이 성장해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됐다. 반면 혈관 생성 억제제를 투여한 쥐는 종양이 거의 자라지 않았다. 결국 혈관 생성 억제제인 엔지오스타틴이 암의 성장을 멈춘 것이다. 1년 후 또 다른 혈관 생성 억제제, 즉 엔도스타틴을 찾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혈관 생성 억제제는 새로운 암 치료제로 급부상하게 된다.
연구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엔도스타틴을 사용해서 종양을 치료하고 중단했다가 종양이 자라나면 다시 엔도스타틴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몇 달 동안 반복한 결과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다시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종양이 다시 성장하지는 않고